6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시 지하철 안전 강화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하락하면서 금요일에는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경제 개발을 맡아 이끌어갈 주요 인사들을 오늘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23일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Hi, I'm Dr. Dave Choksi, your health commissioner. And I'm Dr. Michelle Morse,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commissioner. We're here to make sure you know that there are now COVID-19 treatment options, though acting quickly is key, right, Dr. Morse? Yes. Treatment works best when you get it soon after you get sick, so it's important to get tested right away if you have COVID-19 symptoms or were recently exposed, even if you're vaccinated. If you test positive, talk to your doctor or call 212-COVID-19 to find out what treatment options are available to you and where they are offered. Treatment can help you feel better sooner and help you avoid hospitalization. But remember, treatment is no substitute for vaccination. Get vaccinated against COVID-19 as soon as possible and get your booster dose when it's time. Vaccines save lives. Please protect yourself, y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Thank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뉴욕시 지하철 안전강화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22일 MTA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하철 안전강화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노선보다 문제가 많았던 A, E, 1, 2, NR 등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캐시 오컬 뉴욕주지사가 지하철 안전대책을 내놓으면서 발표한 목표는 새로운 팀을 구성해 노숙자와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정신건강 전문가 및 경찰 등을 포함해 구성된 30개 팀이 지하철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또 열차 내 많은 노숙자들을 끌어냈으며 앞으로도 매일 오후 4시경부터 순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역과 플랫폼에도 추가로 경찰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6건 이상의 범죄에 대해 MTA 대변인 아론 도노바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뉴요커를 노리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뉴욕 지하철에서의 폭행 중범죄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25% 증가했고 솔로 위로 다른 사람을 미는 사건은 같은 기간 20건에서 3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하락하면서 금요일에는 눈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23일 수요일 최고 기온이 6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흐리지만 온화한 날씨를 보였으나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30도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목요일은 낮 기온이 20에서 30도를 오르내리며 기온이 떨어졌고 밤이 되면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는 눈과 얼음이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뉴저지 북부 지역과 허드슨밸리에는 3에서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쪽 끝 일부 지역에는 최대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롱아일랜드와 뉴욕시 일부 지역에서는 1에서 3인치의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를 포함한 폭풍으로 인해 출근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눈과 비는 그치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이 되면서 40도대까지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부분적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경제개발을 맡아 이끌어갈 주요 인사들을 오늘 공식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3일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서 한인 최초로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국장에 임명된 케빈 김 변호사를 포함 뉴욕시의 경제개발을 책임질 주요 인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에릭 아담스는 뉴욕시 소상인을 관할하는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을 이끌어갈 케빈 김 국장을 소개하면서 김 국장이 임명되자마자 뉴욕 시내 소상인들이 밀집된 지역들을 방문하고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그의 열심을 치하했습니다. We are really pleased with Kevin Kim
our Small Business Service Commissioner. I see Kevin on the ground all the time, learning more for the small businesses and how we're going to assist them. 김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모님이 무일푼으로 소상인으로 뉴욕시에서 꿈을 이뤘다며 더 많은 소상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몰 비즈니스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s a proud son of immigrant parents from South Korea who built up a small business in the garment district from scratch, I know firsthand the transformational impact to a family, to a community when a small business actually succeeds. So I'm here just to thank the deputy mayor and the mayor for their trust in me, a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rolling up my sleeves and working with this talented and diverse group to make this city come back stronger and more equitable than ever before. 마리아 토레즈 스프링어 뉴욕 부시장이 총괄하는 경제개발팀은 뉴욕시 경제개발국 대표의 앤드류 킴벌,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개발공사 대표의 린지 그린이 임명됐고, 뉴욕시장실 산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국장에는 앤데 카스티오 국장이 유임됐습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23일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외국민투표는 23일부터 시작해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22만 6,162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실시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에서는 모두 9,123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재외선거투표소는 뉴욕 총영사관, 베이사이드 한인봉사센터, 펠팡 뉴저지 한인회, 테너플라이 한인동포회관, 필라델피아 출장소, 첼트넴 에버그린 센터 등 6곳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외교부 각 공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빙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총 22만 명이 넘는 재외유권자들의 표가 비중 있게 작용해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신고 신청 후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 시, 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뉴욕시경 증오범죄 태스크포스가 지난 9일 한국 외교관을 폭행한 용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밤 한국 외교관이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뉴욕시경 증오범죄 태스크포스가 20일 용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피해자인 한국 외교관은 오후 8시 10분경 35스트리트과 5에비뉴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한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가격당한 피해자는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용의자는 35스트리트 서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 승인에 대해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단행, 우크라이나 사태가 3차 대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두 개 칠러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파병을 허용하자 독일이 러시아로 향하는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미국은 러시아 5개 은행과 3개 재벌에 대한 은행 거래 중단 등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이들 은행과 재벌 등에 대한 금융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또 당초 24일로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러시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므로 외교적 노력이 무의미하다며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이 같은 제재는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코웃음을 치며 해외 파병에 대한 러시아 의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식 파병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는 정부군과 독립을 원하는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어 러시아군 침공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다며 폴란드 국경지대에 병력을 대폭 증강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때 80만 명에서 최근 10분의 1인 8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기준 미국의 7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8만 9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65%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달 14일 80만 6,795명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며 오미크론 변이 발견 첫날인 지난해 12월 1일 확진자 수가 9만 6,559명과 비슷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정점을 찍은 뒤 약 한 달 일주일 만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21일 기준 확진율이 2.2%, 뉴욕시는 1.4%, 롱아일랜드는 2.4%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테이튼아일랜드와 맨해튼은 1.9%, 퀸즈는 1.5%, 브롱스는 1.2%, 브루클린은 1%로 조사됐고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2%, 서포 카운티는 2.9%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이 50여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흑인 임산부 사망률이 백인의 3배에 달했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는 2020년 미국에서 임신 또는 출산 뒤 42일 이내에 임신 관련 사유로 숨진 여성은 861명으로 임산부 10만 명당 23.8명으로 임산부 사망률이 23.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임산부 사망률은 196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코로나19가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연구에서 연관성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2020년 캐나다 임산부 사망률 7.5의 3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흑인 임산부 사망률은 55.3%로 백인의 19.1의 3배에 달했으며 2019년보다도 25% 증가했으며 이는 흑인이 백인과 동일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승인되면 가격 인상 제한이 풀리는 10년 뒤 뉴욕 인천 항공권이 30%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양사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 인상 예측 보고서를 통해 두 개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향한 노선에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며 LA 인천 간 항공권이 31.9%로 가장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뉴욕과 인천, 시애틀과 인천 노선 항공권도 각각 27.5%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다수 항공사가 취향 중인 중국은 7.6%, 동남아시아는 4.9%, 일본은 2.9%로 인상폭이 추정돼 경쟁이 심한 노선은 인상폭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4개월간의 자료로 요금 변화를 추정했으며 미주 노선 13개 중 LA와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5개 노선의 인상폭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는 북한의 외화벌이 변천 과정 보고서를 통해 경제 제재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 최근 발전하는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미국안보센터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주요 국가의 금융망을 위태롭게 하고 수억 달러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훔치는 군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외화벌이는 지난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들이 술과 담배 등을 밀수해 되파는 방식이 시초가 됐으며 1990년대에는 일본 야쿠자 등과 결탁,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까지 밀매하다가 2000년대 초반 해킹 조직을 창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110호 연구소를 통해 20여 년간 해킹 역량이 발전했으며 기업 등의 해킹보다 수익성이 높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탈취로 눈을 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0.5를 기록, 1월에 111.1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 환경과 노동시장 및 소득을 반영하는 미래 전망 지수는 87.5로 전달 88.8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현 상황 지수는 145.1로 전달 144.5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 상황 지수가 미미하게 오르고 미래 전망 지수는 하락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주택, 자동차, 가전제품, 여행 등에 대한 지출 계획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처럼 소비 지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것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 따른 불안감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중서부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 이상인 반면 뉴욕과 워싱턴 DC 등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연방노동부 조사 결과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무려 9.8% 올랐으며 이는 전국 평균 7.5%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또 애리조나주 피닉스도 9.7%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이 지역은 주택가격이 31개월 연속 집값 상승 1위를 기록한 곳이며 세인트루이스가 8.3%, 플로리다주 탐파가 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4.4% 오른 데 그쳤고 샌프란시스코는 4.2%, 보스턴은 5.3%, 워싱턴 DC는 5.8%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구 이동 때문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든 지역은 집값이 오르고 다른 물가까지 연달아 상승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뉴욕은 인구 1,000명당 20명이 줄었고 샌프란시스코는 27명, 워싱턴 DC는 12명이 감소했으며 아틀란타 등은 인구 1,000명 중 5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의 제재를 가하자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며 뉴욕주가 전담 조직을 편성해 방어에 나서는 등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해킹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여성 후보 최소 3명 이상을 인터뷰했으며 조만간 신임 대법관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뉴욕시 각 학교에서 적발, 회수된 총기 등 무기가 3,315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 메이시백화점 본점에서 권총을 소지한 채 $380 상당의 의류를 훔친 21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무려 6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골드만삭스가 직원들에게 주 100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저녁 식사비는 $25만 지급해 패스트푸드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3년간 동거하며 자녀까지 낳았던 17살 연하의 가수와 지난해 9월 헤어진 뒤 이번에는 23살 연하 호주 출신 여배우와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메트로노스가 다음 달 27일부터 주중 평일 운행 횟수를 66회로 늘리며 배차 간격이 13분으로 줄어듭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점 내 텔러부터 융자 부서까지 다양한 분야의 신입과 경력 포지션을 채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bankofhope.com 내 커리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지금 지원하시고 내일을 위한 더 큰 희망을 꿈꾸십시오. 부스터샷을 맞아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뉴욕시는 오는 28일까지 백신 접종자에게 $10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스터샷은 코로나19 중증과 사망에 대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성인들 중 아직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부스터샷 접종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여주영 작가가 인생 제2마 첫 번째 유아작품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8일부터 28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따뜻함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색채의 작품들을 통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품전의 리셉션은 3월 20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센터 KCS에서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계시거나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뉴욕 한인센터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은 646-389-639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5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0분입니다. 2월 2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